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싱시에 있는 사랑의 교회 장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향락을 위해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렸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막이라 정오에는 너무 뜨거워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좀 달라고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어머머,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좀 달라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이미 혼혈적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 남자가 천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음에 대한 충격에 빠졌을 때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이 우물물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물길을 그럴 데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물을 가르치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주여 이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아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수가성 여인은 왜 그것을 물어보시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저분은 누구이신가? 죄로 얼룩진 이 여인의 인생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거울이 비치자 이 여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오직 인생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수를 마시면 죄악에 찌든 이 여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생수가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 암흑 같은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 과거의 절망의 삶에서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만남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천국의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